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힘들구나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자체가 가슴을 뛰게 뛰게 하는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운외 장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구름 위는 구름이는 밝다. 우리가 구름 위를 잘 알잖아요. 비행기 한번 타보면 구름 위로 네, 가니까 맞습니다. 날씨가 왜 이래? 근데 구름 위는 항상 밝다. 구름 맞죠. 밑에 비가 오더라도 비가 맨날 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생활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근데 교수님 생각보다 마음대로 좀안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의 벽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조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왜 사람들이 인생은 뭐 등산과 같다고 하잖아요. 등산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려가는 게 힘들다는 분도 계세요. 뭐 관절이 나쁘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거 같아요. 등산했을 때, 정상했을 때는 좋은 건다 좋은 걸 느끼는데 어떤 분은 올라갈 때 힘들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내려갈 때 힘들다 그래요. 시험 공부도 그래요. 어떤 분은 시험 공부할 때가 힘들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디가 취업을 했을 때가 힘들다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네. 다 힘든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는 자체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같아요. 없는 거다. 네,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 나는 내가 지금 힘든 상태다. 하고 그건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합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 손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손에 있는 걸 놔야 되니까 놓는 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무엇이든지. 그렇죠. 읽는 게 고통이죠, 되게. 그럼, 그럼요. 있는 걸 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지금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생 산맥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 산맥이요? 근데 산맥. 네. 인생은 산 하나가 아니고요. 네. 산이 여러 개가 있는 산맥이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산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산맥이고, 어떤 분은 산이 한 서른 개로 이루어진 산맥이에요. 네. 근데 산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능선만 보이죠. 보면. 네. 그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산이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거거든요. 굴곡도 많고요. 많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그게 그 자체 하나의 산이거든요. 네. 그냥 하나의 산인데, 어떤 분은 요 산을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분이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올라가기 싫은데 할수 없이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산이라도. 네. 시험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시험을 정말 원하는 분이 계세요. 네. 간절하게 합격하고 싶다. 네. 내가 원해서.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분은 하기 싫은데 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은 내 인생을 이루는 인생 산맥 전체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산 중의 하나에 불과한 하나에 거거든요. 불과하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내가 하고 싶어, 등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산도 있고, 할수 없이 하는 산도 있고, 여러 개 산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갑자기 수험생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교수님, 저의 고통은 시험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고통이 있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스갯소리를 말하죠.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우는 거는 네.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태어나면서 들어오자. 운다고 하잖아요. 네. 살아가는 거를 전체를 고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전체를 그 희열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을 내다보면서 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느 게 좋은 날씨냐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느 게 좋은 날씨세요? 저는 비 오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씨가 좋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햇볕이 있는 날씨가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눈 오는 날씨가 좋다 그래요. 네. 어떤 분은 태풍이 오는 걸 좋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1년 360일 다 좋은 날이죠. 기준이 다를 수 있네요. 다르니까 누군가는 그 날씨가 좋다고 하거든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오늘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내가 뭐
나 이거 기호니까 네네. 좋아하고 싫어할 수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 날씨를 싫어할 수가 있고요. 싫어할 수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힘들구나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자체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인생 산맥이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서 가는 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이 가는 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또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한 삶을 또 맞아요. 살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담담하게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시험 끝날 때까지만 해야지 어떡해.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야죠. 조금 담담하게. 담담하게. 멀리서. 네. 운외 장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운외 장천. 네. 네 구름 위는 밝다. 우리가 구름 위를 잘 알잖아요. 비행기 한번 타보면 구름 위로 가니까. 네, 네, 맞습니다. 구름이 어떤 세상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막상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늘 쳐다보고 먹구름 있고 구름 있고 구름이 없고 하는 걸 보면 날씨가 왜 이래. 또 날씨 이야기지만. 근데 구름 위는 항상 밝다. 네. 그리고 구름 밑에 참. 비가 오더라도 네. 비가 맨날 오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생활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는 아 내가 힘들구나 해서 나를 좀 다독거려 주시고요. 좀 좋을 때는 오늘 좀 좋구나 하면서도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좀 평탄하게 가져가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자세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